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118에서 129페이지를 펴고 같이 우리 시작해 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물건에 광고하는 글 읽고 이야기, 물건의 가격을 나타내는 문장 쓰기 활동 들어가 볼까요? 가격을 묻고 답하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가격을 물을 때 어떻게 하죠? How much가 되겠죠? How much is the? 자, 물건이 단수면 is, 물건이 복수면 are가 옵니다. How much is the 물건? How much are the 물건? 자, 이런 패턴인데요. 우리 예문 한번 볼까요? 자, pants. 자, pants 복수로 쓰였습니다. 자, 바지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 pants? 이렇게 쓰였죠. 자,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H 숫자 하고 dollars. 자, 그거 5달러예요. It's $5. 자, 이런 패턴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Let's read. Okay, before you read, let's check up. 자, what can you see in the picture? 자, 뭐가 볼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부츠가 보이네요. 자, 부츠, 삐리리,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추측하는 가격을 적어보세요. 자, sunglasses, the sunglasses are 얼마 정도면 가격이 괜찮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예시에서는 The boots are $5. The boots are $5. 자, 5달러라고 제시가 됐네요. 자, sunglasses 볼까요? The sunglasses are $2. 이거는 2달러로 됐네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아까처럼 자 여기 부츠 자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수 취급 are 자 여기 선글라스도 이렇게 알이 두 개 그래서 are 이렇게 복수 취급합니다. 자 부츠 선글라스 es 붙었죠. 자 이런 거는 복수 동사 are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open your page 128 한번 전체 리딩 가볼게요. Let's read. Come and see. Look at these sunglasses. They look funny. They are only $2. Put on the sunglasses and play in the sun. Look at those boots. They look cool. They are only $5. Put on the boots and play in the rain. 네, 우리 한번 퀴즈 가볼게요. The sunglasses are $2. The sunglasses are $2. 자, 선글라스는 $2 맞습니까? True or false 문장에서 찾아주세요. 3, 2, 1. True. 자, true네요. 어디에 있나요? 자, 우리 언더라인 한번 찾아서 볼까요? 선글라스 나왔고 가격이 얼마예요? It's $2. 맞았죠? True.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퀴즈 가볼게요. The boots are $3. 자, 부츠의 가격을 찾아주세요.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자, 3, 2, 1. 자, 여기는 $3라고 돼 있죠? 자, $3. 자, 부츠의 가격이 $3인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분석해 볼까요? 물건을 광고하는 글을 읽어봅시다. Come and see! 자, come and see. 자, come, 와라. 와서 뭐라라. 와서 보세요. 와서 구경하세요. Come and see. 자, come and see. Look at these sunglasses. 자, look at. 뭐죠? Look at. 보세요. Look at 봐라 뭐를? 이 선글라스들을 보세요. They look funny. They are only $2. 자, 여기에서 데이가 나왔죠. 자, 데이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저기 선글라스를 가르치죠. Sunglasses. 선글라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선글라스는 funny. 웃기게 생겼어요. 재밌어요. It's only. 겨우 단지 얼마예요? How much other sunglasses is only? 2달러밖에 안 돼요. 자, 2달러밖에 안 된대요. $2. 자, 그 다음에 뭘 해보라고 합니다. Put on the sunglasses.
and play in the sun. 자, put on. 자, put on이 뭘까요? 자, put on. 입어보다 착용하다. 자, 선글라스를 입어보세요. 하지 말고 선글라스는 어떡하죠? 네, 착용해보세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and play. 어떡해요? 놀아보세요. In sun. Sun에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Put on. 자, put on이 뭐라고요? 착용하다. 써보다. 선글라스를 써보다.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128 볼게요. Look at those boots. 자, look at. 패턴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Look at. 봐라. 뭘 봐? 자, those boots. 자, those는 뭘까요? Those는 주인공이 조금 멀리 있을 때 those 맞죠? Those. 자,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these. Those boots를 보세요. They look cool. They are only $5. 자,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 보죠. 여기 they는 무엇을 가리시나요? They, 그들이라고 표시했네요. 네, 저기 부츠를 얘기하는 거죠. 부츠를 보세요. 저기 부츠를 they로 봤습니다. Look cool. 멋져요. It's only. 자, 겨우 단지 얼마가 얼마래요? $5, 5달러래요. 5달러밖에 안 돼요. Dollars, S 붙였습니다. Put on the boots and play in the rain. 자, put on. 자, 어떻게요? Put on. 착용해 보세요. 입어 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부츠니까 뭐야? 신어 보세요. 이런 뜻이죠. 부츠를 신어 보세요. And play. 그리고 놀아 보세요. 걸어 보세요. 착용해 보세요. In the rain. 빗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놀아 보세요. 이런 뜻으로 쓰였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거 짝과 함께 활동인데 우리는 선생님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본문 내용에서 물건을 찾고 가격을 한번 적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자, 128페이지. 자, 어떤 물건이 나왔죠? 네, 선글라스네요. 본문에서 그대로 써볼게요. Sunglasses. 자, 선글라스 얼마일까요? How much are the sunglasses? 자, 지문에서 찾아주세요. 얼마죠? $2. 자, 이렇게 숫자로 적어도 되겠죠? $2. 자, 그러면 129페이지, 129. 자, 어떤 물건이죠? 네, 부츠죠, 부츠. 자, 오케이. How much are the boots? 자, 부츠의 가격은 it's only $5. 자, 이렇게 $5 됐나요? 자, 여러분이 물건과 가격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ulture 한번 볼까요? 자, 야드 세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야드 세일에 대해 알아봐요. How much are the glasses? They are $4. 미국에서는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모아두었다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 펼쳐놓고 파는데 이를 야드 세일이라고 해. 야드는 마당이라는 뜻이야. 또 거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마당이 아닌 차고, 즉 거라지에서 물건을 팔기도 해. 옷과 신발은 물론 장난감, 주방용품 등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파는데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버리지 않고 싸게 판매하는 거야. 자, 그럼 친구들이 야드 세일을 한다면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팔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야드 세일. 자, 우리 야드 세일에 대해서 배웠죠? 자, 마당이나 집 앞에 물건을 중고 물품을 파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중고 물품 파는 곳이 많죠. 자, 여러분은 세일, 여러분의 물건을 판다면 어떤 물건을 팔 건지 여러분이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4차 시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리딩 파트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패턴은 똑같으니까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쑥쑥 향상시키길 바랄게요. See you next time. Bye!